네,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소울링 MC 안녕하세요, 엑시드입니다. 세븐틴 끝나고 새로운 앨범을 준비했고 그리고 또 1월부터 서울 시작으로 일본, 미국, 캐나다, 그리고 멕시코까지 20개 도시에 29회를 우리가 공연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도시를 가는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특히나 또 시카고에 제 고향을 다녀왔는데요. 그때 멤버들이랑 제 집도 한번 가보고 진짜 연습생 때는 그냥 장난으로 우리 집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멤버들 다 데리고 집에 가보니 진짜 좀 되게 재밌고 감정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. 캐나다 공연 토론토 밴쿠버가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되게 오랜만에 캐나다를 간 거기도 하고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약간 순간 되게 새삼스럽게 너무 되게 감상하면서도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힐링을 하고 좀 약간 마음이 상기시킨 느낌이어서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. 일단 이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 NCT 127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더 일본에서는 좀 더 제가 멤버들을 더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는 잔이랑 마크가 되게 우리 다른 멤버들을 정말 도와줬거든요. 그래서 그 되게 감사하고 느꼈고 우리 진짜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콘서트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이번 투어를 통해서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대에서의 자신감이라던가 좀 더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그래서 한층 더 성장한 것 같고 그런 성장한 모습을 앞으로도 꼭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체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확실히 그 전에보다 체력이 많이 좋아져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도 바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에서 하는 음악 방송이기도 하고 정말 이번 앨범이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게 많아서 좀 더 잘할 수 있는